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타고 K-뷰티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뷰티 하면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가 있을 텐데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피부과에서 네. 시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성장성을 뭘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뭐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지만 영업이익률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화장품도 그렇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록한 커리어 하이를 그들이 지금 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죠. 최근이라고 하면 어제 하루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단 화장품과 피부 미용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를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고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냐. 바로 실리콘2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리콘2가 고점에서 처음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한 주의 시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주들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명확한 이유는 높은 이 영업이익률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비올의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지금 분기별 어떤 기준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2%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52%? 1분기에만. 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32%예요. 그러니까 뭐 두 기업 모두 이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클래시스 정정 드릴게요. 클래시스가 49%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네. 50만 원은 기업의 이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들의 공통점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해외 잘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강달러의 수혜를 길게 볼 수 있는 지금 업종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다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강달러의 수혜 주다라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업체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수출 국가들 라인이 정말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네, 예전에는 침습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네. 비침습으로 넘어갔다가 홈케어도 주목을 받고 이제는 탈모 관련된 네. 네, 섹터까지도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주머니의 자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별하실 때 보시는 투자 포인트, 이러한 모멘텀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안에 네.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다 잘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들의 한에서 어떤 분들은 현금의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네. 어떤 분들은 현금의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의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현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은 큰 대형주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클래시스 혹은 비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저가형 모델부터 고가형 모델까지 완벽한 이제 라인업을 지금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네. 비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미 가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정에 어떤 판결이 났죠. 다수의 기업들이 비올에다가 돈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 특허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기업을 대장주 혹은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변동성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도 조금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원테카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저조하게 나왔어요. 원택이요? 그렇죠. 네. 네, 저조하게 나왔는데 저는 1분기 실적을 발판 삼아서 기조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좋은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라든지
이 비율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저는 이들을 따라서 2등주, 3등주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내수 중심의 사업을 좀 더 많이 펼쳐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달러의 수혜를 다소 적게 받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고민이신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네. 저는 일단 원택이 그래도 1분기부터 2분기, 만약 2분기에 네. 해외 매출의 성장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다른 기업들 해외 매출 비중 때문에 올라간 만큼 원택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원택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이로닉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동안에 비올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이유가 딱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화장품을 좀 떠올려 보면 네. 뭐 실리콘투 뭐 LG 생활건강 같은 그쵸. 그런 거예요. LG 생활건강 아무래도 퍼시픽이 네.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미국이냐 일본이냐 유럽이냐 여기에 다 팔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못 팔았던 네.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FDA 미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의 의존도는 낮추고 북미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를 한 거고 또 최근에도 베트남과 또 이제 협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중국 의존도가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국가가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시장의 관심을 저는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 가장 큰 고객은 미국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두 번째 큰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네.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네. 화장품보다도 사실 네. 이제 피부 본연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 쪽인데 하이로닉의 매출 구성과 매출 비중의 성장세를 보면 북미도 이번에 이제 추가돼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브라질에서의 성장세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이 그럼 최선호주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네. 만약 사게 된다면 왜냐하면 네. 수익률적인 변동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쵸, 네. 지금 우리는 좋은 기업도 찾는 거 중요하지만 네.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하이로닉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에게는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선호주로 하이로닉도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랑 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좀 비교를 살짝 해드렸는데 화장품 주들도 사실 상반기 수출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6월 수출도 괜찮고요. 네. 네, 수출이 지금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K뷰티가 올해 네. 상반기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지금 판매한 어떤 금액 자체가 네. 6조 6천억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OY 대비로 18% 정도의 이제 성장세를 보여준 정말 그야말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조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소비 패턴이 바뀌면 네. 다 소비 패턴이 다시 바뀌려면 굉장히 또 어떤 큰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가의 제품을 쓰다가 고가의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고가의 제품을 쓰다가 중저가 제품이 훨씬 더 다양하고 중저가 제품의 품질도 정말 좋아졌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브랜드의 좀 변화, 다변화를 좀 꾀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러니까 올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네. 모바일도 그렇고 지금 인도 시장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네. 지금 인도 시장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쪽에 만약 이제 어떤 드라이브가 걸게 되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국의 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인도까지 한번 엮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더 갈 거고 화장품 지금 잠깐 쉬어가고 네. 있습니다만 상반기 주도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상반기 주도주,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하는 섹터들이 상반기에 잘 갔다면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이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어제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참 불편하게 만들었죠. 실리콘2가 정말 그렇죠. 흔들리더라고요. 화장품에서는 실리콘2가 흔들렸고 네. 전력기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재룡산업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동안 봐왔던 패턴은 뭐죠? 가던 기업이 더 가죠. 가는, 네. 여기서 또 갈 수 있을까? 하던 위치에서 더 가는 그러한 네. 모습들에 좀 익숙해졌다가 해당 고가권에서 이제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강하고 네.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애플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갑작스럽게 어제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기보단 주도주는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섹터와 올라온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 전력기기,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숫자를 보면서, 숫자를 체크하면서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래량 없는 조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역발상적으로 매수를 혹은 전략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표현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 그 섹터들 잘 갈 겁니다. 그럼 또 네. 다르게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뽑아 주실 건가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야, 네. 네. 아무래도 연말하면 미 대선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반도체와 신재생은 참 셈법이 복잡하죠. 거기서 조금 멀어진 어떤 본업을 찾아보자면 엔터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게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지금 시장에서 픽을 받는 쪽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임상 파이프라인이 좋다고 하는 쪽은 그쪽에서.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바이오 시밀러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저는 네.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알테오젠이 여기서 더 갈 거냐 네. 혹은 유한양에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큰 시세를 낼 거냐 아니면 ADC 기술의 리가켐 바이오가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를 낼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들이 시세를 내준다면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그동안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없어서 못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면 뭐 JW제약, 그리고 보령, SK바이오팜, 혹은 퓨처킹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섹터이니만큼 최대한 분할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형주에서의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중소형주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제약바이오주를 픽하시는지 그 종목도 궁금하고요. 그 선택의 네. 이유도 궁금합니다. 뻔한 종목인데 네. 지금의 가격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좋다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임상 발표할 때가 되면 안 좋아도 내리고 좋아도 내리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HLB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내가 모르는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참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대응을 하기가 저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면에 뭐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유사한 것은 셀트리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덱스와 같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저는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1분기 실적 안 좋았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올랐죠. 그러니까 매수해볼 만한 겁니다. 만약에 2분기, 1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조금은 겁이 나신다,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도체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한미반도체를 모아갔던 것처럼 네.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저는 올해 연말까지 갖고 간다 했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어떤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지금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는 대로 가동률이 100%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보셨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이런 K-뷰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반기 갈만한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섹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강달러 수혜주고요. 실적이 찍히고 있는 섹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IS의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